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수와 관련해서 그 수는 기본적으로 북신의 근거에서 나오고 그 북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별들을 두루두루 종합해서 바로 그 복기씨가 1부터 10까지의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하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수. 논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하도. 공자가 지금 봉황이 부지하고 봉조. 그죠? 봉조. 다시 말해서 봉황 같은 이런 훌륭한 새가 이르지 아니하고 상징적인 의미죠. 성인군자라는 것입니다.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불출도.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지 아니하니. 나도 이제 에휴, 돌을 펴는 건 세상에 참 어렵다. 그만두겠다라고 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그 처음에 그렸던 제가 생수와 성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 그림이 바로 하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붙인 말이 재미있어요. 그거를 바로 용마부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용마. 그죠? 용과 말이 그 다음에 부, 칠부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짊어진 그림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 용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뜸 그럴 거예요. 아이 세상에 용마라는 게 어디 있느냐?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글자들이 있기 전에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 그림도 없었을 때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이런 거 쓰죠. 건괘와 권괘 대표적으로 건곤 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곤 감리라고 하는 것은 자, 괘명으로 표현하자면 건이요, 땅이요, 그 다음에 물이요, 감. 물은 빠지니까 구덩이 감자 씁니다. 리라고 하죠. 걸릴 리자 리이고 밝을 리자 리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늘과 땅과 천지, 수, 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땅 사이에 그 다음에 물과 불이라는 따뜻한 기운이 교류가 되어야만이 만물이 싹튼다.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네 개의 괘체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는 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림 이런 그림들이 이런 그 부호를 만들어 썼고 여기다가 이제 서로 겹쳐가지고 전부 다 여덟 개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엔 요것만 들어가 있죠. 어떤 곳으로 뒤집더라도 뒤집혀더라 똑같은 모양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부도전괘, 부도전괘 이렇게 엎어절도. 그 다음에 구를 전자 엎어지거나 구르더라도 그죠? 엎어지거나 구르지 그러더라 똑같은 모양이니까 부도전께 부따옹 해가지고 또는 부따옹에서 넘어지지 않는 늙은이라 이렇게 해서 부따옹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글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과정은 먼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다시 말해서 복희씨라는 분이 고민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싹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누렇게 시들어 죽고 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듬해 봄에 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나오더라. 도대체 이 변화의 조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하고서는 우리는 관찰을 했죠. 서구에서는 어떻게 된가? 아이고 하느님이시여 우리를 돌봐주소서. 내거는 그게 아니죠. 관찰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두루두루 일상생활에 편리하도록 쓴 겁니다. 그걸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복희씨였고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 건이라 하늘이라고 하는 건 구세기 때문에 하늘의 여러 가지 변화를 뭘로 나타내냐면 용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용은 후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뭘로도 표현하냐? 우리가 땅에서 볼수 있는 가장 씩씩한 그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마부도라라고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러니까 하수에서 나온 그림이라 이렇게 해서 하수를 이른바 황하강이라고도 표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치 안 따진 거죠. 우리가 하늘에도 보면 하늘을 뭐라 그래?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은하수. 얼마나 재밌어. 하늘에 뭐, 우리가 지금 은하계에 있다 그러죠? 무지무지 별이 많아가지고,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하늘 북쪽으로 해서, 이때 이제 천상 하늘은 북쪽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남쪽이 아래가 되고 동서는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보면은. 그래서
그게 보면은 물이 반짝반짝하죠. 그걸 하늘에 있는 그래 하수라고 표현했죠. 그냥 황하의 하가 아닙니다. 보세요. 밤중에 깜깜하게 금음달. 요즘에 전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찌해서 시골 가서 깜깜한 그 달이 안 뜨는 밤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별빛에 의해서 땅에 보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일 겁니다. 뭐가 돼요? 물들이 그렇죠? 물. 저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가 보지만 대체적으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하니까 강이나 내일 겁니다. 그래서 야, 하수와 같다. 그래서 하라 이렇게 붙입니다. 하라고 물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또 뭐냐 반짝반짝 빛나니까 금도 아니요 동도 아니요 뭐야 주로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은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은하수라고 붙인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이고 문학적입니까? 뜻글자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낭만적이 되고 문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오늘 북신 공부하고요. 자, 그래서 하늘을 주로 봤더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늘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북극 오성 중에, 그쵸? 가운데 제가 북극 오성을 대략 그렸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다섯 개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바깥으로, 그죠? 요렇게 해서 네 개의 별이, 이걸 그래서 사모라 그래요. 네 사람이 저 밖이살처럼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사보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쪽으로 들어간 게 있죠. 이것이 북극 오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천추성에 해당됩니다. 천추성을 비롯해서 이른바 천자의 자리에 해당 가장 중요한 하늘의 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천추성을 이렇게 해서 태사, 태보, 태보, 태사라고 하는, 어? 태사? 어, 좀 잘못됐다. 태보, 태보, 태사. 잠깐만요. 태보 태사죠, 태사. 태사, 사관, 사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사공 해가지고 그 사관 얘기할 때요. 그래서 태사가 이렇게 삥 둘러싸면서 여기를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바로 후궁의 별자리, 오행을 담당하는 별자리 사람이죠. 제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태자, 달을 주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를 주관하는 군주, 그 다음에 오행을 주관하는 자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걸 북극 오성이라 표현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서 아까 북신 그랬죠? 북신. 북쪽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쪽 하늘을 보려면 북이라라고 할때 등진다라는 거 공부하셨죠? 앞에 등배자 이렇게 쓰듯이. 하늘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위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의 하늘 자리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잘 보면은요. 어떻게 되면 북쪽이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북쪽이 위로 가고 남쪽이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동서는 그대로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틀렸다 하시면 또안 되죠. 서양은 무조건 해가지고 어떻게 돼? 북남, 그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된대. 우리는 천상열차 분야지는 요것만 아래위만밖에. 왜냐? 동서남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다 보니까 내 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관측했는가라는 걸 따져야지. 그냥 이걸 가지고 이걸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전부 다 외눈박이 지식인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그죠? 이그 황하문명권의 철학들이 두루 나오고, 그 다음에 글자들 나오고, 수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거 논어의 위장편 두 번째가 되죠. 할위자죠. 할위자. 손톱조에다가 불화발 해가지고 뒤에 가운데는 미칠급으로 표현합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뭔가를 이룬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 그죠?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적,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 이럴 때는 위자는 뭐예요? 거짓 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의도적, 자기적으로 하면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정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정사입니다. 자, 요즘 뭐 정치가 참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데요. 정사하고 정치라고 하는 거 보세요. 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칠복자 이제 공부하셨죠? 발을정. 발을정이 되면 그칠 때 그칠 줄 아라는 것이죠.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위상자죠.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없이 올라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 놓죠. 전복자입니다. 중을 잡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되 이것도 못 믿어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그냥 하늘 높은 줄 알고 좀 숙일 줄좀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그칠 지입니다. 말뚝 하나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거. 이게 그죠? 그 자리에 그쳐서 계속 나가는 거. 이게 발을 정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한없이 떨어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일정 정도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아갈 때 나아가고죠. 위상자.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내려 쭉 그쳐 있는 것. 그래서 그치다라고 하는 뜻에는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어디에 그치느냐? 지극한 선에 그친다. 선에 그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어지선의 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위정편. 많은 하나. 정사. 그래서 정치란 건 바르게, 스스로를 늘 바르게, 그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다잡는 겁니다. 치는 것. 나를 수신하는 것이죠. 다잡는 것이고. 그래서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섬길 사자인데.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정치, 정사보다는 또 뭐를 많이 쓴다? 정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사, 그러면 요즘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씁니다. 정치라고 표현했죠. 치는 바로 물 숫자에다가 대자죠. 이거 대자는 무슨 대자냐면요. 택자에서 나온 겁니다. 계집녀자에다도 시자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비어 있는 곳에서 뭐가 돼요? 뭔가 잡혀지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여자의 자궁에서 그죠? 잉태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시작이라라고 할때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씨앗이 잉태가 돼서 형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형체가 생겨서 비로소 뭐예요? 그 피부가 살도 생기고 뼈와 피부가 생기는 것은 그래서 그럼 엄마 뱃속에서 생겨난 바로 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황하문명권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홍수가 나면은 홍수도 막아야 되고, 그죠? 홍수도 뭐 물꼬를 터서 트이거나, 그 다음에 가뭄이 들면은 그 다음에 농사지을 물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찍이부터 저수지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정치는 바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치수 사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섬김도 있지만은 동시에 뭐가 되냐? 정치라고 하는 것을 두었죠. 자, 근데 위정해서 어쨌든 바르게 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법을 쓰기도 하지만은요. 그보단 법보다는 뭐예요? 먼저 내가 덕으로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위정이 덕이 정사를 하는데 뭘로 한다? 덕으로서 하는 것을 비유. 그저 비유한다면은 어디에다? 북신. 그저 비유하자니 비유한다면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죠. 비유한다면 뭐뭐와 같다. 북신이 거기서 오든 그 장소에 있으면 그곳에. 아까 북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저 우리 한복판이 아니라 북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막 움직이면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궐에 임금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하들과 같이 무슨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그죠? 그 내서 그걸 펼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습니다. 남들을 품을 줄 아는 덕. 그래서 정치의 제1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덕치입니다. 바로 덕치를 중요시 여기는데 덕치는 굉장히 정치에서 상위적 개념입니다. 그 하위적 개념이 뭐예요? 요즘날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예요. 그런데 요새 법치도 뭐예요? 지 마음대로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굉장히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요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변호사들을 이렇게 양산해가지고 뭐예요? 어거지 논리가 횡행하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래서 법치는 하치 개념이고요. 덕치는 바로 상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치와 상치, 우리가 요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논어에서 아주 잘 다뤄지고 있죠. 어쨌든
그 덕으로서 비유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저 북신을 봐라. 북신이 하늘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까 천추성이라 그랬습니다. 천추성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북극도는 천추성이라고 표현했고 다섯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천추성은 맨 끝에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개의 별들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북극 오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를 오라고 하는 것이죠. 북극 오성인데요. 북신이 그곳에 있으면은 중성이 뭇별들이죠. 뭇별들이 공진이라. 다시 말해서 이 천추성을 북극 오성을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더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공자는 오성이라라고 하는 성을 천추성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이 북극 오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부성이 있었죠. 사부성까지를 갖고 있는 모든 그 땅, 그죠? 그 땅,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정전법 세상으로 표현했죠. 임금님이 계신 요 자리. 이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뭐예요? 나는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모든 별들이 그 주변에서, 그냥 주변, 공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사방 여덟 명이, 자, 여덟 군데가 다 함께 하다. 사방 팔방이죠. 아까 넉사자 팔방 이렇게 씁니다.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방 팔방의 모든 재우들이 이 훌륭한 덕을 가진 임금을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북극오성이라라고 하지 않고 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가 이제 도가로 표현하자면 옥황상제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도가로 표현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잠의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히 막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더라도 오성이 그죠? 이를 빙글빙글빙글 다 아니 별들이 하늘이 별들이 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 북신이 성신 성신이라라고 할때 별과 신이라고 할때 신은 바로 뭐예요? 별까지를 두루 아우르는 하늘의 그 장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다스리는 말로 표현하자면 성인이 계신 그 왕궁이라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신이라라고 할때 모든 우리가 수의 단초, 그 다음에 주역의 괴, 그러니까 글자가 읽기 전에 괴의 그 시작이 바로 북신에서부터 나왔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